난 분명 잠갔다. 야, 야! 야! 윤세기, 나와! 나 안 나와! 야! 나 안 나와!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정세기가 오늘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은 오늘은 저희 애들이 먹는 좀 성분이 좋은? 몸에 좋은 간식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먹여본 간식뿐만 아니라 고다를 좀 찾아봤어요. 좋다고 하는 간식들을 페프렌즈에서 추가로 더 주문을 해왔거든요. 기호성 테스트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왜 이런 간식을 먹이냐 하면은 고양이들은 물을 잘 안 마셔가지고 방광염 위험이 있는 건 아시죠? 막 강아지처럼 막 물을 막 활짝활짝 많이 먹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습식 제품을 꼭 먹여서 음식량을 좀 더 채워줘야 돼요. 고양이들이 방광염이 걸리면 관리도 힘들고 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는 주식캔을 주느니 잘 먹는 간식캔이 낫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뒷부분에 성분표를 봤을 때 조단백이 30% 이상 그리고 조지방이 9% 이상이면 주식캔으로 본다고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이건 주식이다 간식이나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거의 다 간식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애동이가 엄청 심하게 배탈이 났었어요. 좀 애들한테 잘 맞는 다른 제품들을 좀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사서 먹여봤었는데 그 여러 가지 산 것 중에 딱 첫 번째로 먹인 거를 먹고 그냥 바로 장염에 걸려버린 거예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래서 감독님들도 꼭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몸에 좋은 간식 추천 콘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제품이에요. 유명한 조공 제품이죠. 지금 정세기가 다 뜯어가지고 조공에 제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저도 조공에 있는 모든 제품을 먹여보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예 조공에서 이지케어 라인으로 나온 제품만 먹여요. 왜냐면 귀찮아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릴리프라는 제품이에요. 이 릴리프는 애동이의 최애인데요. 병원에 방문하거나 목욕, 미용, 합사같이 일상생활에 노출되는 스트레스 케어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 완화 보조제예요. 나항식 선생님이랑 만들어서 유명한 제품인데 아니 저번에 나항식 선생님 병원 갔던 영상 올렸을 때 감독님들이 아니 나보다 나항식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더 많더만 감독님들이 나항식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나 선생님이 함께 만드셨던 제품이고요. 초유, 닭가슴살이랑 공격성 스트레스 불안감을 낮춰주는 성분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약은 아니에요. 영양 보조 스틱이에요. 아이 저희도 열받을 때 공차 한 잔 싹 마셔주면 기분이 풀리잖아요. 다묘다견이라 자주 싸우는 애들 저희 애동이랑 앙팡이랑 좀 자주 싸우거든요. 또 병원 갈 때 추를 하나씩 챙겨가잖아요. 대신에 릴리프를 챙겨가시면 더 좋아요. 이사하거나 목욕해서 빡쳤을 때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힘들어하실 때 먹이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상황에 있는 애들은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급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량 안정제나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냥 영양 성분인데 좀 안정을 시켜주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다. 애동이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이거 포장지까지 다 씹어먹지만 이 조공 릴리프가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감자님들이 구매하시면은 샘플로 두 개가 무조건 같이 갈 거거든요. 샘플을 먹여보고 아이가 잘 안 먹는다 하시면은 10살 이내로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쿠팡에서 사면은 반품 못 하잖아요. 감자님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라고. 아이씨 이 비늘까지 먹으면 어떡해. 릴리프는 진짜 애동이 최애예요. 그래서 애동이가 예전에 재활 때문에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릴리프를 꼭 저는 애들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을 못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제품들은요 제가 오랫동안 먹이던 제품이라서 브랜드에 말씀을 드려서 감자 할인을 열 수 있게 했어요. 쿵팡까지 한 달 정도 남아서 간식 떨어진 분들은 이번에 최저가로 미리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쿵팡에서 살려고 하면 줄 엄청 서야 되거든요. 자 다음은 조공의 또 다른 이지케어 라인인데요. 이거는 이노프로 라고 해가지고 올인원 종합 영양 보조제예요. 닭가슴살 산양유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릴리프보다는 기호성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편이고 그 오메가3랑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후코이단 비타민 B 이런 것까지 다 기능성 원료를 이거 한 포에다가 담은 제품이에요. 이건 어떤 분들이 먹이면 좋냐 좀 기호성이 무난한 종합 영양 스틱을 먹이고 싶다 하는 분들 그리고 알약 먹이기 유난히 힘든 애들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특히나 먹이기 좋고 애들한테 좀 스트레스 안 주고 야금야금 먹이면서 오랫동안 케어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이 제품이고요. 여기서 줄게. 정세기는 릴리프보다는 요거를 더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이너프 제품도 샘플러 두 개가 같이 가니까요. 테스트 해보고 잘 안 먹으면 반품하실 수 있고요. 아야. 그리고 감자님들에게만 특별하게 이 조공 릴리프랑 이지케어 구매하시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샘플도 같이 넣어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 이거 훔치지 말고 이거 먹고 있어. 아, 후추 캔텔 열심히 타니까 하나만 먹자. 동생아, 그 뒤에서 뜯어먹는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너 그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 혜동이 맛만 봐. 아니야. 좀 잘 먹죠. 조홍에서 이거 감자 할인으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딱 10분만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추가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양이들 생일이랑 뭐 제 생일이랑 이런 숫자들을 섞어가지고 주문서 번호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 프로젝트 21의 하루 체험 스틱인데요. 집사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런 좋은 성분의 추루의 거의 초창기 고인물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올인원으로 케어하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먹이고 있는데, 닭고기 맛, 요거는 가자미 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애들, 생선 좋아하는 애들 기호성 걱정 없이 골라서 먹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먹었잖아. 이 제품에도 고양이들이 혼자서 못 만드는 오메가3랑 그리고 응가 문제 해결해주는 유산균, 그리고 좀 아플 때 많이 결핍되는 비타민 B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아까 조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허피스 자주 걸리는 애들한테는 정말 좋은 간식이에요. 비듬이나 턱드름, 무기력이나 구토 다 좋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약은 아니고 영양 보조 이렇게 돼 있고요. 기호성이 이것도 정말 좋아요. 일단 닭고기부터 먹여볼게요. 폭력성이 다분해지고요. 궁금하게 저희 애들만 추를 이렇게 먹어요? 감자님들도 고양이도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빵꾸 다 뚫고. 너 다 치워. 요거는 생선 맛이에요. 근데 저희 애들이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닭고기에 훨씬 더 반응이 좋은데, 요거는 생선도 잘 먹어요. 아니, 빵꾸를 여기다 내면 어떡해. 야, 너 발에도 묻었어. 너 먹어, 알아서 먹어. 그래서 여기 패키지 보시면은요, 몇 개 먹였는지 체크할 수 있는 표도 있고, 요새는 추루 제품들이 다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나와가지고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팬트리. 준주야, 너 캐틀 하루 종일 탈 거야? 응, 후추도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 가자미 맛 진짜 잘 먹어. 예동이 밥 드셨어? 후식 드셔. 아우, 또 이러네. 여기 식탁에 떨어진 거 아주 싹싹 다 말라먹었네. 응? 그리고 하루체험도 댓글에 감자 할인 링크 있습니다. 잠깐만 손 좀 닦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먹어. 다음 제품은요, 감자님들 이거 기억나세요? 없어서 못 구했던 동결건조 간식이에요. 궁팡인가 가나치문가 갔을 때 이거 샘플만 놓고 아예 판매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뭐 사전 예약 같은 것만 받고 있었나 그러시고. 이게 바다고양이 식탁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국내산 생선을 직접 하나하나 다 인간이 손질을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라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한정적이래요. 그래서 금방 품절되고, 그 정도로 귀한 제품이에요. 궁팡 영상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거 트릿 먹인 적 있었거든요? 왜 이래? 야! 이거 거의 처음부터 궁방에서 감자님들이랑 같이 받았던 제품이라서 첫 번째 공동구매를 꼭 감자님들이랑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었거든요? 구매할 수 있는 수량 자체도 한정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트릿이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야, 너 아까 먹었잖아. 아니, 가져가. 오늘 가져온 거는 고등어 트릿이랑 불삼치 트릿이랑 치킨 칩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다른 종류도 열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생선 모자라대요. 그래서 이거 세 개만 가져왔고. 이 고등어 트릿이 가장 유명하죠. 치킨 트릿을 훨씬 더 좋아하는 애들인데, 아, 이거 기호성 진짜 미쳤고요. 고등어 한 마리로 스틱 한 7개 정도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한 통에 이 고등어가 한 2.5에서 3마리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짜 미쳤어요. 이거 봐요, 후추 달려온 거 봐요. 후추가 캐티를 버리고 지금 달려왔다? 동생 너 그만 먹어. 너 설사할 것 같아 이제. 아, 너 설사한다고. 이거 후추 거야. 후추 먹어. 애들이 여기서 파티를 버렸구만. 파티를 버렸어. 줄삼치. 향이 일로 와. 자, 줄삼치. 아이트. 나눠 먹어, 팡이랑. 팡이도 먹어.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전발 치환에도 부숴주기도 진짜 좋고요. 야, 후추 기다린다. 후기들 찾아보면은요, 다른 제품들이랑 반응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요것도 댓글에 감자 할인 링크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먹여보지 않았던 제품들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리뷰도 깔끔하게 잘하던데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리뷰하고 나면 대청소를 해야 돼요. 생선 냄새가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아! 요거는 스라이브 캔인데요. 영국에서 만든 캔이래요. 근데 이게 뭐 간식이란 얘기도 있고 이 사이트에서는 주식이라고 하고 어쨌든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오메가3든 비타민이든 타우린이든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전 처음 먹여보기 때문에 치킨이랑 참치맛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어요. 참치는 진짜 인간 참치처럼 생겼고요. 인간 닭가슴살처럼 뽀얗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정세기가 맛에 구분 없이 그냥 입 앞에 주는 거 먹고 있습니다. 바본가? 팡이! 팡이도 먹나? 팡이가 먹었다. 말도 안 된다. 팡이가 먹었다. 여러분 말도 안 돼요. 팡이가 저렇게 처음 보는 거를 먹었다는 거는요,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와, 팡이가 닭가슴살 맛을 먹는다. 와,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후추야! 너 정말 하루 종일 캣집만 탈 거야? 어? 다이어트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 후추는, 아 진짜. 야, 니들이 와가지고 후추 지금 바로 쫄아가지고 캣집 타잖아. 아이, 진짜. 제가 볼 땐 후추 지금 더 팍팍 먹고 싶은데요, 여기. 갑자기 서열 높은 애들 오니까 쫄아서 그냥 무한해서 캣집 타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와보세요. 와보세요, 여기. 대관리 씨 드셔보세요. 잠깐만. 애동아 지금 밥 먹다가 갑자기 똥을 싸면 어떡해. 아 진짜 뭐하는 거야. 밥 먹다가 갑자기 응가하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의도치 않게 애동이가 쾌변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치워볼게요. 아마도 너무 맛있었나 봅니다. 애동이가 몸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갑자기 부르르 하면서 응가를 하거든요. 밥 갑자기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흥분이 나. 다음은 파우치들인데요. 정말 유명한 오스테크 파우치. 사실 먹여봤던 건데 제가 있는지 까먹었네요. 캐츠 테이스트 제품을 저번에 공항에서 제가 감자님한테 소매 넣기를 당했는데 이 제품이 정말 기호성이 좋더라고요. 육수가 굉장히 많아서 음수량 채우기가 좋아요. 나트륨이 무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요것보다 요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키트 라인, 어덜트 라인이 있고 헬시 라인이 따로 있어요. 피부, 헤어볼, 칼슘 뭐 이런 거 따로따로 제품이 나와가지고 좀 더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구매를 해봤고 요거 좀 언급이 많길래 요것도 구매를 해봤고요. 먼저 오스테크 파우치부터 먹여볼게요. 궁팡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애들이 먹는 제품인데 요거 좀 그나마 괜찮은 간식으로 소문 많이 나 있더라고요. 아이, 애동이 먹어봐. 자, 다음으로는 캐츠 테이스트에서 나온 헬시케어 헤어볼 제품. 이거 처음 먹여보는 거거든요. 짜자잔. 근데 정세가 너 너무 기호성이란 게 없는 거 아니냐? 너무 기호성이 없어. 팡이 먹어볼래? 팡이? 네. 죄송합니다. 후추! 후추 이제야 쉬는 거야! 이제야 쉬는 거야. 쉴 때는 밥 먹어. 네, 후추 너무 잘 먹습니다. 자, 이동해 갑시다. 신개념 기호성 테스트다. 애동이 왜 안 먹어? 애동이 취향이 아닌가 봐. 파우치 중에서는 마지막 샤시 제품 먹여보겠습니다. 이게 로우즈에서 만든 파우치래요. 저희 애들이 로우즈 제품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님. 그냥 로우즈 제품 아예 안 먹어요.
역시나 우리 애들한테는 기호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세가, 저 바로 버린 거야? 이 로우조 제품은요, 여기 약간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들어있는 거지? 아, 이거는 뭐 호박이 들어있나 보다. 호박. 희한하네. 다 먹네. 제가 습식 말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파티믹스라는 제품인데요. 소리 들리니까 바로 앙팡이 뛰어왔죠? 요거는 앙팡이도 가림없이 잘 먹는 제품이에요. 무슨 파티믹스 내추럴이라는 라인이에요. 이거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처음 봐가지고 와 신기하다라고 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요게 조금 더 주식과 가까운 영양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세계 판매 1위라고 써있네. 일사님들이 정말 많이 먹이는 제품입니다. 저희 엄마 희정씨도 이 제품은 꼭 이마트에서 사다가 먹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 출근할 때 파티믹스 바닥에다가 쭉 뿌려주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제가 믹서기에 사료 한번 갈아보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믹서기를 사서 갈아봤는데요, 분진이 됐어요. 그냥 흙이 됐습니다.